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웃룩의 OST 파일을 C 드라이브에서 여유 공간이 있는 다른 드라이브로 이동하여 C 드라이브의 용량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실행 중인 아웃룩을 종료한 다음 로그아웃 또는 재부팅을 진행합니다. 바탕화면 진입을 완료하셨다면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제어판을 검색하여 실행합니다. 제어판에서 사용자 계정, 메일을 클릭합니다. 메일 설정창이 실행되었다면 제어판은 닫습니다. 가장 먼저 현재 사용하고 있는 OST 파일을 여유 공간이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메일 설정창에서 데이터 파일을 클릭합니다. 계정 설정창이 뜨게 되면 데이터 파일 탭에서 OST 파일 저장 위치와 사용자가 수동으로 추가한 PST 파일의 저장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OST 파일이 저장되는 기본 위치는 화면과 같이 복잡하기 때문에 OST 파일을 선택한 다음 파일 위치 열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파일 탐색기가 OST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서 실행됩니다. 우선 파일 탐색기는 한쪽으로 옮겨놓고 계정 설정창을 반드시 닫습니다. 다시 파일 탐색기에서 OST 파일을 선택한 다음 복사합니다. 그리고 여유 공간이 있는 드라이브에 새로운 폴더를 생성한 다음 붙여넣습니다. 붙여넣기가 완료되면 파일 탐색기는 닫습니다. 여기까지 OST 파일을 여유 공간이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이 OST 파일을 메일 계정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위치를 변경한 OST 파일을 메일 계정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계정을 삭제하고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메일 설정창에서 전자메일 계정을 클릭합니다. 계정 설정창이 뜨게 되면 전자메일 탭에서 계정을 선택한 다음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캐시된 콘텐츠, 즉 OST 파일이 삭제된다고 알려줍니다. 앞서 여유 공간이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여 계정을 삭제합니다. 그런데 사용 환경에 따라 메일 계정을 선택하고 제거를 클릭했는데 화면과 같은 메시지가 나타나고 메일 계정을 제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웃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개 이상의 프로필에 1개 이상의 메일 계정 또는 PST 파일이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화면에 메시지가 보이는 경우 데이터 파일 탭을 클릭해 보시면 계정 삭제 시 1개 삭제되는 OST 파일 외에는 연결된 PST 파일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 기존 프로필을 삭제하고 새로운 프로필을 생성해도 되지만 데이터 파일 탭에서 추가를 클릭하여 여유 공간 있는 드라이브에 PST 파일을 추가해 주시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PST 파일이 추가됩니다. 다시 전자메일 탭으로 이동하여 메일 계정을 선택한 다음 제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캐시된 콘텐츠, 즉 OST 파일이 삭제된다고 알려줍니다. 앞서 여유 공간이 있는 드라이브에 저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얘를 클릭하여 계정을 삭제합니다. 계정 삭제가 완료되었다면 계정을 다시 등록하기 위해 새로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계정 추가 창에서 필요한 메일 계정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용자 이름은 비워두거나 원하시는 이름을 입력합니다. 전자메일 주소에 사용할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암호까지 입력을 완료합니다. 계정 정보를 모두 입력하셨다면 다음을 클릭합니다. 화면과 같이 입력한 계정 정보에 문제가 없다면 OST 파일 연결을 위해 반드시 계정 설정 변경의 체크를 하고 다음을 클릭합니다. 기타 설정을 클릭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익스체인지 창에서 고급 탭을 클릭합니다. 캐시된 익스체인지 모드 설정에 아웃룩 데이터 파일 설정을 클릭합니다.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앞서 저장해 두었던 OST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이제 계정 추가 창이 보이기 전까지 모든 창에서 확인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OST 파일의 크기를 좌우하는 요인 중 하나가 화면에 보이는 오프라인 상태로 유지할 메일 설정입니다. 기본값은 1년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1년 전까지 메일이 OST 파일에 저장됩니다. 슬라이드 바를 좌우로 조정하여 기간을 설정할 수 있으며 사용 환경에 따라 최소 3일에서 최대 5년 또는 모든 메일을 OST 파일에 다운로드하여 오프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정은 설정 이후에도 쉽게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값으로 두고 마침을 클릭합니다. OST 파일 위치가 변경되었다고 정보창이 뜨게 됩니다. 확인을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OST 파일의 위치 변경을 위한 모든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자메일 계정 창을 닫고 메일 설정 창도 닫습니다. 이제 아웃룩을 실행한 다음 정상적으로 OST 파일의 위치가 변경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아웃룩 메인 화면에서 파일, 계정 설정, 계정 설정, 데이터 파일 탭을 클릭합니다. OST 파일 위치를 보시면 경로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OST 파일은 아웃룩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캐시 파일이기 때문에 C 드라이브의 용량이 충분한 경우라면 영상의 방법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통 이 방법은 회사에서 C 드라이브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대용량의 OST 파일의 위치를 변경하고 빠르게 다시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사용자가 이 방법을 사용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까지 아웃룩의 OST 파일 위치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